선영 학생 거를 쌤 쪽으로 돌려볼래? 자, 태연님 얼굴 견체를 제 쪽으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지금 이뻐, 충분해. 아이고, 네. 강아지긴 하네요. 네. 오케이, 네. 약간 개 같다고 생각하시는. 안 좋아하지 않냐?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여긴 또 어디? 호박아? 호박아! 호박이가 보고 싶으냐? 아니 그렇게 막 간절하진 않은데요? 그래? 맨날 봐갖고 뭐 오늘 배워야 되는 학원과 관련이 있다냐? 있다냐? 있냐냐? 마이크 뭐야? 복장을 어 뭐야? 하냐? 뭐야? 오늘 배워야 되는 학원과 관련이 있다냐? 호박이가요? 호박 내가? 오늘 배워야 되는 뭐냐냐? 오늘 발견물 미용 학원이다냐? 미용 학원이다냐? 사실 수업은 전반적으로 강아지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강아지 만져주시고. 왜 강아지는 없지? 생각보다 털이 날리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닌데?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네. 강아지 미용사가 되기 위해 왔는데 맞게 왔나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 모르세요? 네, 모르겠어요. 환생 쉽지 않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아무래도 이 학원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아이를 본 이상 전 네. 해야 되겠어요. 일단 상담부터 받게. 이렇게 이쁜데요? 넌 어떻게 잘라? 빨리 실습하시고 싶죠? 네. 일단 상담부터 받고 오셔야 돼요. 상담이요? 오셔야 되세요. 이따 봐. 나 기억해야 돼. 오셔야 합니다. 네, 상담 받고 오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넌 또 누구야? 넌 누구야? 얘도 미용하기 전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털 어떻게 잘라? 1g도 사라지면 안 되겠다. 오, 상장이 막. 아,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취득한 상장이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애견 미용사가 되기 전에 한번 애견 미용사가 될 수 있는지 자질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애견 미용사가 인내심이 없으면은 강압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자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제가 거의 간식을... 필생인가요? 필생이? 네. 자, 이제 누가 주인이지? 손? 반대손! 기다려. 기다려. 먹어. 어떻게 이러냐?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 같아. 이미 너무 이쁜 아이인데 수업에서는 뭘 배우나요? 도구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기본 위생미용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털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발톱을 자르고 귀 청소를 하고 이러고 나서 바로 목욕에 들어갑니다. 목욕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만만의 준비를 만만의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털을 빡빡 깎고 그런 위생적인 미용이 애견 미용이다. 애견 미용사는 그런 일을 한다. 최근에는 예쁘게 자르는 거. 그래서 좀 스타일리시해졌나요? 그쵸 그쵸. 뭐 자격증 명칭도 최근에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수업을 받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쨌든 개인이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스타일리스트가 됐을 때 네. 괜찮나? 네. 보통은 이제 애견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로. 네, 맞아요. 네. 왜냐면 한 건당 이렇게 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이게 비용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숙련된 애견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8대 2. 네. 여기서부터 나왔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태연님 수강하실 건가요? 어우, 그럼요. 이렇게 이쁜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자, 오늘 화이팅 하는 거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늘 새로 오신 수강생이 한 분 계세요. 다들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선배님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애완동물 기본 위생미용에 대해서 수업이 들어갈 건데 네. 저희 모형견으로 털을 먼저 빗어보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견이죠? 견체가 있는데 털을 다 빗으시고 네. 거기다 끼워주실 거예요. 네, 오늘 요거를 이제 풀어보실 텐데 첫 번째로 슬리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네. 마무리 확인차 코밍을 할 거예요. 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네. 그 모형 강아지잖아요. 네. 혹시 뒤에 계신 모형 아니시죠? 그냥 서 있기만 하신데 어쩜 오늘 같이 들으려고 했는데 혹시 중급자분들이셔가지고 수준별로 이제 개인 진도 나가시면 되세요. 아, 이미 선배님들이구만. 네. 손목에 스냅으로 곡선으로 그리듯이 좀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하시네요. 어떻게 혈액순환이 좀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고개를 그냥 쳐먹고 있네 이거. 강아지 이름 지어주셨나요? 아지요, 아지. 아지 너무 별론데요? 아지 네. 별로라고요? 저희 옛날 아버지가 키웠던 강아지 이름 아지였는데?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가불기. 근데 강아지들도 털이 되게 많은 친구들도 있고 적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쓰는 빛도 좀 다른가요?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그 단모종인 털 네. 아는 강아지 있으실까요? 강아지 친구가 있냐고요? 그렇게 아는 강아지 말고? 네, 털이 짧은 견종으로. 네. 닥스훈트. 그 닥스훈트는 고무 재질로 된 브러쉬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주기도 해요. 강아지도 탈모가 오나요? 강아지도 탈모가 오죠. 그럼 만약에 탈모인데 털 빗으면은 좀 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도 네. 빗을 수 있나요? 호랑이 미용 가능한가요? 호랑이는 좀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먹히지 않을까요? 아, 제 전생에 강아지는 아닌데 또 뭐 말 듣는 정도는 비슷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로 빗어주면 될까요? 보셨던 견종 중에서 가장 털이 많이 빠지는 견종이 뭔가요? 그런 이제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단순 반복 노동 엄청 좋아합니다. 벌써 이 왼쪽 다리 나온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분량이 너무 충분해서 이거 제 프로그램인데 분량 걱정을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이제 실견으로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오늘 모델견 베니예요. 베니 맡아주실 우리 아까 만났잖아. 우리 아까 좋았잖아. 애기랑 친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해요. 네. 미용 전에. 그래서 강아지 방송을 아는구나. 자꾸 카메라 쪽을 보네. 이 다른 곳을 향하는 마음을 사로 잡으셔야 돼요. 좀 하이톤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좋으세요. 베니야! 베니야! 귀가 쫑긋쫑긋하는데요? 그쵸? 네. 근데 네가 그쪽을 보고 있는 게 분량이 많이 나오긴 해. 야! 사러 왔습니다. 요 암대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곳에 있을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도 암줄을 한 상태에서 저 친구는 안 해도 되겠는데요? 엄청 편해 보이는데. 넌 해야겠다. 야, 너는 딱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것 같아. 자, 베니의 털을 위쪽으로 갈라서 슬리커를 잡고 U자로 빗어내시면 돼요. 네. 그쵸. 왜 너 왜 이렇게 착해? 갑자기? 막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 또 사람은 네. 머리빨 엄청 받잖아요. 강아지들도 머리빨을 좀 받나요? 미용 성형이라고 해요. 아, 미용 성형이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네. 차이가 심하다? 네. 근데 강아지들도 미의 기준이 사람이랑 똑같은 보장이 없잖아요. 그 견종마다 스탠다드한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혹시 포메라니안의 커트 종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곰돌이 컷을 좀 많이 해요. 곰돌이 컷? 오! 본 것 같아요. 물개 컷? 물개 컷도 본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근데 이름이 그렇게 단순한지 몰랐어요. 아까 막 하이바 이러시던데. 여긴 잘 비꼈는지 요 콤으로 소량씩 빗어내보세요. 죽은 털이 나오면 안 돼요, 웬만하면. 만약에 나온다 하면 덜 비낀 거예요. 근데 많이 안 나옵니다, 죽은 털. 처음 치고 잘 하시는데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위생미용으로 네. 귀청소가 있어요. 귀청소. 귀 속 털이 있는 애들은 털을 뽑아서 제거해 주신 다음에 요 클리너로 닦아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적잖이 열받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괜찮아? 어, 괜찮아졌어. 오케이, 지금이다. 귀 보자. 오케이. 네. 오. 어때? 좀 잘 들려?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발톱 자를 때 뒷발을 뒤쪽으로 꺾어주셔야 돼요. 네. 옆으로 빼면 애들이 불편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사족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이 뒤로 꺾여요. 그래서 뒤로 관절을 뒤로 꺾어주셔야 되세요. 살짝씩 끝에만 살짝씩. 그렇죠. 잘하시네요. 앞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상체를 들려고 할 때 이제는 태연님이 아기를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내려가. 단호하게. 내려가? 네. 내려가? 네. 말은 아, 말 안 해도 돼. 말로 하기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글라인더로 우리. 글라인더요? 제가 아는 글라인더는 그 공업용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비슷한 개념이라고요? 이 친구를? 그 날카로운 면이 네. 이제 다른 강아지들하고 놀 때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보호자분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도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맨들맨들하게 해주는 건가요? 네. 잘하시네요. 괜찮았어? 어, 크게 아프진 않았나 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위생 클리핑을 해주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클리퍼 보신 적 있나요? 이걸로 애들 위생에 필요한 곳 있죠? 네. 똥꼬나 아니면 네. 생식기나 네. 그런 데를 밀어줄 건데요. 네. 살이 연하기 때문에 가위로 하다가 상처를 낼 수 있어서 근데 이거 얘 바리깡 민동아이들 극혐하는데요? 막 뒷발을 막 차요. 얘가 좀 진이 높아야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악을 쓰는데요? 오늘 밀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러는데? 요 클리핑은 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네. 어느 부위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요거는 설명드렸으니까 잠깐 쉬고 네. 그러고 이제 목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시죠. 네. 벤이 긴장을 좀 많이 풀어주셨나요? 그럼요. 벤이라고 불러보시겠어요? 벤이요? 벤이 일로. 원래 친하면은 오히려 약간 이런 거 낯간지러운 거. 어, 뜨겁다 할 정도로. 아, 뜨거워! 아, 뜨거 네,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놀라지 말고. 오! 작아진다. 아, 너의 민낯이 드러나는구나. 점점 작아진다. 물운동 괜찮으세요? 물운동원이세요? 발이 다 잠길 정도로 하면 애들이 무서워해요. 야. 그래서 요 정도만 잠기게 하고 물을 꺼주실게요. 이렇게 하고 네. 저기... 아, 저거 뭐라고 하죠? 이거요? 제가 전 모르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바가지? 바가지! 진짜 바가지예요? 용어가? 네, 맞아요. 아, 네. 안 적셔진 적 있죠? 거기에다 물을 적셔주실게요. 여기가 많이 안 적셔졌죠? 그러면 강아지 얼굴을 이동시켜서 네, 뚜껑을 열고 네, 계란말이 케찹 뿌리듯이 오케이. 네,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끝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샴핑할 때도. 언니가 되게 좋아하는 마사지가 있나요? 이제 미간이랑 혈류가 많이 흐르는 귀 쪽, 그리고 목 라인, 척추 라인. 지금 벤이 엄청 편안해하네요. 안 딱 앉아있는데요? 사우나 왔는데요, 네, 지금? 무념무상이네. 생얼이 되게 괜찮다. 시원해? 대형견도 많이 해보시나요? 대형견도 많이 해봤죠. 그럼 걔네 어떻게 해야 돼? 걔네 아까 책상에 걔네 올라가요? 그 친구들은 앞다리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들쳐서 뒷다리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올려놓고 하는 거군요, 걔네도. 네, 맞아요. 자격증 시험 볼 때 뭐뭐뭐 통과해야 돼요? 뒤쪽에 보시면 저게 푸들견 종으로 커트를 한 거거든요? 네. 저 커트를 2시간 안에 완성을 하셔야 되세요. 얘가 완성인가요? 네, 이게 완성본이에요. 이게 약간 그 털로 이렇게 된다고요? 네. 아까 저한테 준 그 도매짝 같은 아지가 이렇게 된다고요? 거의 미용 성형이 된 거죠. 아예 그냥 다른 개가 나오네? 다 된 거 같고요. 뽀송해요, 뽀송해요. 콤으로 전체적으로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빗질이 끝났으면 마지막 네. 마무리로 마무리. 귀 쪽이나 미간 네. 쪽 있죠? 네. 만져주면서 이뻐해 주면 될까요? 네, 그쪽 덜 말린 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 덜 말린 데 확인하라고요? 딱 봐도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인사. 안녕. 오늘 스타일은 비숑의 바이바컷 이었는데 네. 동글동글한 거. 그림 보시면 지금 옆모습인데요. 하이바를 쓴 모양과 같아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일단 손을 다 이렇게 펼치시고 손이 이용하실 손이신데요.
다 이거 손만 보고 막 아셔요. 왜요? 그게 무슨 손이에요? 쫙 뻗으시고 새끼손가락도 적당하게 기시네요. 아. 너무 짧지 않고. 새끼손가락 짧으면 좀 불리한가요? 좀 이제 가위를 지지할 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일각가 아지인가요? 다른 친구예요. 아, 다른 친구예요? 네, 그래서 다르게 이름을 지어주셔야 돼요. 얘는 연준이로 하겠습니다. 연준. 그러면 연준이를 네. 하나의 단면 완성해 보실게요. 어떻게 머리만 있네? 연준 어때? 마음에 들어? 연준이한테 눈, 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눈, 코가 있어요, 얘가? 네. 어, 눈이 있네? 신봉사네. 어떠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일자 라인이 나왔나요? 아니, 엉망진창인데요? 아무래도 스탠다드한 콧대도 있지만 네. 손님들 중에서 특이한 머리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닥스훈트 장모 견종을 키우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네. 앞가슴에 털만 남기고 다 밀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강아지들도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네. 어, 이쁘다 이렇게 하면은 나 이쁘지 하면서 몸을 다 이렇게 흔들면서 오. 좋아해요. 근데 진짜 웃긴 미용을 하고 보내잖아요. 네. 그럼 보호자님 반응이 많이 비웃으세요. 그러면 강아지도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제 눈이 보이시나요, 다들? 네. 네, 연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멋있게. 약간 걱정해봐. 혹시 연준님한테 악감정 있으신 거 아시죠? 아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살려주려고. 또 멋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도 그럴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커트하는 시간을 마무리 할 텐데 많이 아쉽죠? 아니요, 귀여운데요? 이번 시간은 커트까지 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네. 선영 학생 거를 쌤쪽으로 돌려볼래? 헐. 같은 견종 맞나요? 자, 태연님 얼굴 견체를 제 쪽으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지금 이뻐, 충분해. 아이고, 네. 강아지긴 하네요. 어, 개, 네. 약간 개 같다고 들려가시는. 태연님을 위해서 수료증을 준비를 했어요. 오! 이거 있으면은 네, 다들. 저도 잘라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시고요. 네. 수료증 2학년 3반 강태연. 이 학생은 양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애견 미용 수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앞으로 좋은 애견 미용사가 될 수 있기에 이 중서를 수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쁜 우리 연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려 수료증까지. 다시 집으로 보내주나요? 예? 오늘의 수업은 쉽지 않았다냐. 빗질도 어렵고 대망의 커트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다른 수강생분들을 보니까 아, 정말 이거는... 하지만 베니가 너무 이뻐서 힐링했다냐. 이뻐. 이쁜데 어디 가서 나한테 잘렸다고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세계에 살라고 하겠다냐? 예? 여기 살라고요? 뭐 좋긴 한데 저는 미용 안 해도 되는 우리 호마이가 좀 그립네요. 그러면 호마이로 삶의 지지수만 보내주겠다냐? 뭐? 고박이 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꺼내주십시오! 고박이 이제 다른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전생 친구들한테 한번 계속으로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아,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말라. 아, 아니 아니야. 그 아까 휴닝이한테 너는 받아들이기 어렵게 생각돼 이렇게 전했습니다.